이 문장은 보니까 3번은 봐봐. 주어는 뭐야? 트리가 보이죠? 트리 그로즈 웰이잖아.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죠? 수험프 알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경선 씨가. 늪에 빠져서 수험프 하고 나온다고. 그지? 늪에 빠져서 수험프 하고 튀어나온다. 나 이거 하나 기억하네. 자, 늪지대에 있는 메이플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메이플 초콜릿 이거 안 먹었어요? 네, 메이플 시럽은 먹어요. 메이플 시럽이래. 미안합니다. 메이플 시럽 말하려고 했어. 메이플 시럽. 알겠지? 가난해서 우리는 민중이기 때문에 개와 돼지기 때문에 이제 먹어봤겠어요. 그죠? 썩은 것만 처먹고 삽니다. 알겠어요? 정책 기획관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알겠어요? 자, 메이플 트리입니다. 알겠어요? 단풍나무는 자란다는 거지. 어디서요? 자, 모든 종류의 어떻게 이런 땅에서 자란다는 거지. 애블이나 이치를 보면 무조건 무슨 취급이라 했어? 단수 취급이라겠지? 감옥 가도 내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자, 모든 어디에? 종류의 나무에서. 그러니까 애블이 이치 봤는데 뒤에가 S가 나왔지? 뭘로 봐야 돼? 올로 가야지, 올. 이해됐어요? 틀린 게 없었어. 틀린 게 없어요. 자, 애블이는 항상 단수. 이치도 단수입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설명 한번 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 봐. 스완프 메이플 트리가 주어지, 그로우가 동사지, 이해됐어? 웰은 부사, 그 다음에 뒤에 부사구,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한번, 자, 봐. 선생님이 대명사 편에서 한번 배웠어. 에브리하고 이치를 잘 알고 가라고. 에브리하고 이치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데 한번 복수가 나와요. 언제 나온다고 했어? 그렇지, 애기 벅스야. 전라도 말로 에라이 병신아. 그걸 뭐라고 한다 했어? 애기 벅스야.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사람은 도대체 뭐, 그죠? 초등 전문학원 지랄비에서 오셨어요? 어? 불당동에 씨발놈 있다며. 어? 거기서 오셨어? 자,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알겠지? 근데 여기까지 알아야 돼. 에브리는 형용사고요. 이치는 뭐야? 대명사고 형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ch of student, 자, each student은 되는데, 그지? Each of us도 돼. Every of us는 돼, 안 돼? Every는 뭐야? 품사가 형용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Every of us는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Every나 어떻게, Each 다음엔 단수명사, 단수 취급, 단수동사 했는데 여기 이게 시험이란 말이야. 기수가 나올 때는 뭐 나온다? 복수. 이거 하나만 외워라 했어. 그래서 second이라는 기수가 나오면, 서수가 나오면 단수인데, to가 나오면 데이스가 붙은다고요. 또 어떻게 선생님, 에브리나 이치는 무조건 당신이 어떻게 단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틀렸다 그러지 말라고 알겠죠? 따라 애기 벅스야. 에라이 병신아. 이런데 벅스가 벅스. 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신다면, 알고 있어야 된다면, each of student 했지. 자, of가 있으면 뒤에서 꾸며줄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관형사가 있어야 돼서 this, that, a, the 이런 알겠지?